문제가 조금 길어 보여. 이 문제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불곰이 겨울잠을 자지 않을 때,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심장은 1분 동안 몇번 정도 뛰는지 구해보세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문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꼭 표시를 해놔야 돼요. 표시를 해놔야지 내가 그 부분을 꼭 놓치지 않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곰이 겨울잠을 자지 않을 때 심장이 뛰는 횟수를 구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불곰이 겨울잠을 잘때 심장은 1분 동안 10번 정도 뛴대요. 진짜? 겨울잠을 자지 않을 때의 심장은 겨울잠을 잘 때보다 5배 정도 빨리 뛴대. 그렇네요. 겨울잠을 잘때 심장은 1분 동안 10번 정도 뛴대요. 겨울잠을 자지 않을 때, 여기가 이제 중요한, 우리가 구해야 될건 이거네, 그죠? 겨울잠을 자지 않을 때, 심장은 겨울잠을 잘 때보다 5배 정도 빨리 뛴대라는, 배라는 말이 나왔네요. 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운 거잖아요? 배는 무슨 뜻이에요? 곱하기라는 뜻이에요. 그럼 잘 때보다 5배니까, 잘 때보다 5배. 그럼 잘 때에 5배만을 구하면 돼요. 그럼 잘때몇번 뛴다고요? 10번 뛴대요. 그러면 이건 식이 어떻게 될까요? 10 곱하기 5가 되겠네요. 10 곱하기 5는 얼마예요? 1 곱하기 5는 5고, 0 살려오는 거죠? 5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곰은 자지 않을 때, 불곰이 겨울잠을 자지 않을 때 심장은 몇번 뛰어요? 50번 뛰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꼼꼼하게 읽어서 혹시 놓치는 부분 없는지 놓치지 않고 풀수 있도록 하세요.